이 점집에 장교를 개종하고 점집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을 걸로. 엄청 많아요. 엄청. 현재 이제 뭐 기독교를 다니시는데도 오시는 분들이.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중국도 안방이야.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, 에휴,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다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사정이 있어서 왔지.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던 종교가 어디든 상관은 없어.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는 그거지. 조상 탈이 났어. 보니까 조상 탈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산에서 나요. 이 산소 묘탈이 나는 거야. 묘탈에서 이제 묘를 이장하거나 뭐 묘를 뭐 손을 맞대든가. 근데 요럴 때 날짜를 잘 정해서 기일을 딱그 어떤 그 특정한 날짜 거기 그것도 이제 본인의 사주하고 조상님 돌아가신 날은 뭐 이런 걸다 본대. 나는 그런 뭐 태기를 잘 못하는데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제 묘도 그렇게 건드려야 돼요. 그리고 묘를 건드리기 전에 하는 어떤 행위 뭐 고하고 또 하고 나서 또 인사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좀 귀찮지만 그런 거를 또 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들 묘를 만지는 거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. 그러므로 해서 그걸로 산탈이 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. 그러니까 보면은 원인이 몰라. 본인이 집안에 난리가 났어. 몇년 전서부터 보니까 딱 보니까 산소탈 난 거야. 당신 4년 전에 산소 건드렸지. 산소탈이 있지. 산소 건드려서 산소탈이 4년 전서부터 났어. 4년 전서부터 집안에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았는가?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. 4년 전에 산소를 만졌는데 산소에 뭐 구멍 같은 게 생겼대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장을 했는데 그냥 날짜도 안 보고 막한 거야. 급하니까. 그러자마자 바로 한달 있다가 갑자기 그 집안 큰 형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암에 걸리고 그 자손이 이름을 뭐 병에 걸 백혈병인가 뭔가 걸리고 이렇게 줄줄이 초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산탈이 이 산소탈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. 줄초상 나요 잘못하면. 그래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산탈 때문에. 종교를 개종해도 뭐 문제는 없나요? 종교는 개종? 당연히 네. 아 개종해도 문제는 없어요. 저도 교회 다닌 적도 있었고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때 이제 뭐 처녀 때 아가씨 때 아직 젊었을 때 그랬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란 걸 아예 안 믿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엄마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이제 절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거는 뭐 무당은 신령님 모시니까 상관은 뭐 신령님이 저기고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제발 종교를 좀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는 하지 마.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교를 가졌을 때는 집안이 전체 한 종교로 믿는 게 좋아요. 뭐 불교면 식구들이 다, 교회면 식구들이 다. 하나는 뭐 안딴 기준은 절 다니고 바깥 양반은 교회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. 그 집안에 저기가 하나로 좀 이렇게 통일을 시켜줘야지 여기저기 하는 거 좋지가 않아요. 분란 막 시끄러워 안 좋아. 아예 그러면 아예 다 믿지 마. 아예 다 믿지 말고 그냥 무교로 가서 그냥 제사나 잘 지내셔. 제발 제사만 잘 지내. 나는 종교는 뭐다 좋다 이거예요. 종교는 그렇다고 내가 몇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종교를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래도 하나의 그게 일종의 내가 그 기대하는 어떤 신인데. 그런 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사만 잘 지내시면 좋겠어. 근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그 기일날에도 교회 집에서 제사를 못 지내도 소주 한 병하고 과일 사과하고 배하고 과일 세 개만 딱 준비해서 가서 따라 드리고 절만 하고 오셔. 아니 내 부모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절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?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은 참 좋겠어요. 그러면 얼마나 반기실까?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?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거기서 터놓고 오면 그 내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벼운지 몰라요. 저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, 어떤, 뭐, 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까운 데니까 저도 그냥 가서 혼자 중얼거리다 그러고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.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또 알아요. 어머니, 아버지가 도와주실지. 저기 높으신 조상님들한테 부탁해서. 그거는 뭐 내가 어떤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신앙도, 기도도, 어떤 행위도, 그렇기 때문에,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나는, 뭐, 그게 힘든가? 그게 힘들어요?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. 됐어요?